일본이 이달 중 원전 오염수 방류 설비 공사를 마친 뒤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로부터 특별한 지적을 받지 않는다면 여름부터 처리 과정을 거친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염수의 핵심 물질인 삼중수소의 예상 배출량은 연간 2테라베크렐 수준으로 이는 중국이 서해 등 자국 근해에 매년 배출하는 삼중수소 48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야권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가운데 소금 관련 주식 종목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는 천일염 풍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소금 사재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글과 천일염 구매 인증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풍기가 현실화되면서 원전 오염수 방류 우려로 인한 특징주로는 소금 관련주인 인산가, 대상홀딩스, 보라티알 등이 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주겸 제조기업 인산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설비의 시운전이 시작된 12일 주가가 30% 급등하며 상한가 3,380원에 거래를 마쳤고 14일인 오늘 오후 2시 24분에는 3,81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천일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배 늘었다고 밝혔으며 이 같은 현상은 오프라인 대형마트에서도 판매량이 배로 늘었고 평소에 판매량이 많지 않았던 대용량 팩은 품절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가 확실해질 때까지 소금 관련주는 계속 상승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